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더 이상의 협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우 익숙하게 봐온 언포입니다. 검증 책임을 물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할 이유도 거의 1%도 없는 그런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치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무조건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여야 대통령 모두 행동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협치하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생각이나 또 국민의 의지, 열망을 외면하게 되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